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라이브를 정말 오랜만에 키는 것 같은데,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끊겼다. 설탕이 엄청 잘 먹네. 설탕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일부러 설탕이랑 같이 자려고 잘안 보이죠? 이게 지금 설탕아 보여요? 설탕 더 저는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베이킹도 배우고, 일찍 일어나기 습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근. 네, 이 잠옷도 팬분들께서 주신 잠옷입니다. 설탕이 뭐 먹고 있는 거 보여요? 혼자 뭐 엄청 씹고 있어. 간식 줬거든. 아, 지금 피부에 로션 발랐어요. 우리 판다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는 것 같아. 사실, 저번 주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예정 있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허리가 뼈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개인 사정이라고 올렸는데요. 제가 진짜 별건 아니고요. 제가 바닥에서 자다가, 누워 있다가 침대를 짚고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 했는데 다음날 못 일어나. 하영아! 근데 지금은,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혼자 거동이 가능합니다. 첫날 삐었을 때는 진짜 아예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바닥에서 자냐면, 요즘에 이제 설탕이가 진짜 많이 좋아졌긴 했는데, 사람 손을 더 많이 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설탕이랑 좀 가깝게 자야겠다 해서, 바닥에서 설탕이랑 자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저 침대에서 안 자고, 이거 캠핑 매트를 깔고, 설탕이랑 자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았습니다. 하영이 드라마 촬영 중이구나. 하영아, 언니가 정말 가고 싶다만, 허리가 다 나으면 갈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하영이가 지금 이 방까지도 촬영 중인가 봐요. 하영아, 화이팅! 내일 유기견 봉사 가요? 와, 진짜 너무 천사다.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홍콩 팬더 보고 싶어요. 야구 너무너무 재밌어요. 생각보다 마녀들을 많이 봐주셔가지고 주변에서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나왜 이렇게 뚱뚱하냐? 왜 이렇게 통통해? 아 진짜 너무 살쪘다. 설탕아 맛있어? 설탕이 엄청 잘 먹네. 설탕아. 아니, 설탕아. 잠깐만. 아유, 미안해, 미안해. 먹어. 먹어, 설탕이 먹어. 미치겠다, 진짜 이때. 설탕아, 설탕, 정신 차려, 설탕, 설탕, 정신 차려, 설탕아. 너 나야 간식이야. 설탕아. 어머, 어머, 어머. 완전 지금 무아지경에 빠져. 어머, 저기, 어머, 도도. 어머. 어머. 왜 이래? 설탕아, 설탕아. 설탕아. 잠깐만, 설탕아. 정신 차려. 설탕아, 설탕아. 어이구. 어이구. 아, 저거 인터넷으로 요즘에 수제 간식 많이 팔아서 수제 껌 이런 거 샀어요. 아이고.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 우리 판다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스타를 켜봤습니다. 설탕아, 설탕아, 야! 설탕, 정신 차려. 설탕! 야! 설탕,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 설탕아? 뭐가 이렇게 맛있어? 어이구. 맛있어? 먹어. 설탕이가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랑 초롱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책도 잘하고 하는데, 미치겠네. 시선 한번 멈춘다고요? 야! 야! 안 멈추는데? 너무 귀엽죠? 나얘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설탕아,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원래는 이렇게 제 옆에 있지도 않아요, 잘. 근데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아, 책을 먼저 써야겠다. 설탕아, 너 거기서 먹고 있을래? 엄마, 그럼 나가서 라이브 하고 온다. 설탕이 또 나가려니까 쳐다보네. 기다려. 먹고 있어. 피곤해요. 이제 잘라고 자기 전에 인스타 킨 건데 설탕에 간식 사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컴백엔 언제예요? 준비 중입니다. 안 추워요. 더워요. 초롱 언니 방에서 핸드폰 봅니다. 강아지 알러지가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대학 합격했어. 축하해요. 네, 준비 중이에요. 저희는 항상 준비 중입니다. 봄이 연기 안 하시나요? 네,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저 라이브 처음 보는데 귀여워요. 앞으로도 라이브 많이 할 테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사약 있나요? 머릿결 때문에 탈색을 아끼고 있었는데 이젠 왜 갑자기 하품이 나지? 리멤버 때 머리 해달라고요? 와, 그때 진짜 제가 머리 엄청 상해가지고 저 최근에 요즘에 기본 한 11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들 안 피곤합니까? 컴백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정말 중요한 10주년이잖아요. 그래, 이제 잘 때가 된 것 같아. 너무 졸립나 봐요.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잘 안 자는데 오늘은 초등학교 기침한다.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잘 안 자는데 오늘 왜 이렇게 하품이 나는 거지? 나 때문에 하품 나죠. 내가 하품할 테니까 다들. 나 진짜 왜 이러지? 하품 나. 저 원래 설탕이 산책시켰어요. 저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에 설탕이 산책 두 번 무조건 시킵니다. 왜냐면 설탕이 자체가 집 안에 안 돼서 설탕을 무조건 시켜줘야지 그나마 설탕이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요. 설탕은 산책은 잘하거든요. 근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몰라서 산책을 무조건 시켜줘야 돼요. 굿나잇. 그치, 하품 나오죠. 나 이제 진짜 자야겠다. 여러분, 나 이제 자야 되나 봐. 나 왜 하품 나? 웃는 게 아니라 하품이에요. 나 우선 정말 오랜만에 좀 여러분들이랑 인스타 라이브로 소통하려고 켰는데 좀 오늘 좀 피곤한가 봐요. 무슨 소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자꾸 잘해 팬분들이 나 왜 자꾸 보내요. 나 왜 보내? 나 왜 보내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내니까 난 자야겠다. 다들 잘 자요. 굿밤. 안녕. 잘게요. 나 잔다. 좋은 꿈 꿔요.